저는 소프트웨어 2.0을 활용한 게임 어뷰징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웹젠의 김정주입니다. 이 발표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PC 온라인 게임 뮤 레전드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어뷰징 검출을 소프트웨어 2.0 방식으로 풀어본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제약상 조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어뷰징 및 딥러닝의 기본 개념과 용어, 그리고 어떤 파이썬이나 딥러닝 라이브러리 사용법이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스니펫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인 그 코드를 다 이렇게 흐름을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소프트웨어 2.0에 대한 개념 소개하고 그다음에 마르코프 연세로 랜덤 이름 찾기, 텍스트 CNN으로 스팸 검출, 이동 변이 CNN으로 오토 검출, 그 후에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실제 적용 사례고요. 이 부분 조금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개론만 살펴보시는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게임을 만들던 사람인데요. 만들던 게임들이 썩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운영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고요. 운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유저와의 소통인데 유저들은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내가 왜 이 게임을 접었는지, 이 게임이 왜 재미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쪽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보기 쉽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했죠. 서버에 이제 로그 포워딩 하는 걸 깔아가지고 로그를 중앙으로 모으고 거기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계속 관심이 있어서 기계학습이나 그걸 사용해서 어뷰징 검출 같은 거를 시도를 해보고 이제 재작년 2016년 NDC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로그를 게임 서버에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수집된 로그를 하둡을 통해서 어떻게 정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간단한 스패머를 검출하는 공식도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스패머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그 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게임 서비스 자체의 완성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유저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죠. 당시는 그 로그를 가공해서 수작업으로 특성이라는 것을 뽑아냈고요. 그 특성들을 기계학습 분류기에 넣어서 어뷰저를 검출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 PT 문서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발표 내용에서 몇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둡에서 스팍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뒤에서도 이제 스팍의 여러 가지 장점을 소개를 드릴 건데 무엇보다 빠르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 여전히 하둡에 기반을 하고는 있지만 하둡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작업
학습된 특성에서 데이터에서 학습된 특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로그를 파싱해가지고 어떤 수작업을 통해서 어떤 특성을 뽑아내고 있지만 그것 외에 데이터에서 스스로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어뷰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학습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제재에서 자동제재인데요. 제가 2016년 발표 드릴 때만 해도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신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재를 하기 전에 GM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재를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중간에 사람을 거치지 않고 로그를 중앙에 모으고 클린징하고 기계학습을 해서 어뷰저 검출을 한 뒤에 제재까지 일괄 다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게임 어뷰저들을 많이 이렇게 제재하고 관리하고 계실 건데요. 이걸 기계학습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뭐 아이템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강화라든지 퀘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의 이벤트로 보고 그 이벤트들마다 어떤 관련 정보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종류도 많고 용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라이브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그 포맷이 막 바뀌어요. 기획 내용에 따라서 뭐 이벤트 내용에 따라서 없다가 추가됐다가 빠졌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 특성들을 찾아낸 다음에 여러 특성을 같이 봐야 돼요. 얘가 들어온 IP 대역은 뭐 중국인가, 얘가 플레이 한 지는 며칠이 됐나,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레벨은 몇이고 어제의 플레이 시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시겠지만 동시에 6개, 7개 이렇게 특성이 늘어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이제 어뷰저들은 거의 다 스크립트 기반의 어떤 툴을 돌리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먹은 시간에 어뷰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제재하기는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뷰징을 하고 있습니다. 어뷰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뷰저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특성들을 몇 가지만 추려낸 것인데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뭐 플레이 시간이나 IP당 세션 수, 스킬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리고 던전을 퀘스트를 얼마나 빨리 빈번하게 깨느냐, 그리고 유료 결제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뽑아낸 그런 특성들이고요.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2.0, 뭐 딥러닝 이런 걸 활용해서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해서 추출한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요. 이 모든 특성들을 종합해서 분류기에 넣고 어뷰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2.0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뭐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그 버즈워드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약간 조금 개념을 좀 더 잘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단어를 채택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계학습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학문 분야에 있는 학자분들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기계학습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연결주의자분들은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거야라고 해서 뉴럴넷 가지고 그걸 구현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베이즈주의자들은 유명한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예전부터 이제 논리학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던 심볼릭 로직 기호주의자들은 기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나리지 베이스 구축하고 거기에서 귀납적인 추론하는 거, 그거가 기계학습, 그것이 인공지능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진화주의자나 유추주의자도 각각의 그 다인의 진화론이나 SVM 같은 걸 사용해서 그런 입장에서 기계학습을 알아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제가 그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에서 보고 조금 추가를 해서 그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관점을 보다가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니까 개발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결국 데이터에서 학습되는 코드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조금 생뚱맞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결국 코드로 특성을 뽑아내고 코드로 학습을 시키고 그 코드 베이스로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니까 과연 이게 기존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전혀 다른 것일까라는 좀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던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여기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분은 안드레이 카파시라고 하는 딥러닝계의 굉장한 유명한 연구자이십니다. 현재 그 테슬라 모터에서 그 인공지능 디렉터를 맡고 계시고요. 이분이 어느 날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란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이 좋아서 제가 여기 링크에 번역해서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드리면 뉴럴넷은 단지 또 다른 종류의 분류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2.0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매니페스토처럼 이렇게 좀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실세계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기보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더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프로그래머들은 지금처럼 의도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뉴럴넷에 공급할 데이터를 수집, 정리, 조작, 라벨링하고 분석 및 시각화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짜지 않는데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읽고 상당 부분 제 기존의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예, 동의를 했고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분은 이제 뉴럴넷을 한정해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에서 배워가지고 어떤 구현,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소프트웨어 2.0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번 발표 제목을 소프트웨어 2.0을 이용한 어뷰징 검출로 걸었습니다. 제가 좀 비교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1.0과 2.0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소프트웨어 1.0의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있죠. 프로그래머가 앉아서 키보드로 의도를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현된 서비스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 동작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게임이라면은 게임 DB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남아 있을 거고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남기는 다량의 로그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2.0은 구현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짜놓은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현에서 이미 동작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서 데이터가 뽑아질 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기계학습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2.0에 필요한 스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데이터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작 방법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데요. 이것의 중요성은 뒤에 이제 스파크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것들이 구비되면은 적절한 학습 방식을 선택해서 확률 이론이나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등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2.0을 위한 도구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다들 공부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기보다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관점을 가지면 이것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2.0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처리 같은 부분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이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도구나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기초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파크인데요. 스파크은 뭐 굉장히 아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내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스파크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지만 많은 데이터가 영리한 알고리즘을 이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하고 정제하고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느냐의 능력이 거기에서 어떤 인텔렉추얼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다루시는 데이터가 싱글 노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스파크을 싱글 인스턴스로 깔고 스파크 기반으로 작업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머신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쓰다 보면은 빅데이터에 가서 대응이 안 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싱글 인스턴스 스파크을 하다가 데이터가 커지면은 클러스터를 키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용하던 코드는 전혀 변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규모 가변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최고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 하둡은 이제 속도가 느렸는데 스파크은 원하는 부분들을 캐싱을 해놓고 메모리에서 몇 번이나 이터레이션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학습 같은 그런 종류의 일에 또 탐색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것이 스파크이 나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니까 스파크이랑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범용 분산 처리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을 만들시다가 갑자기 많은 컴퓨팅 파워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 일을 스파크으로 분산 처리를 쉽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가 좀 적절하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드리면은 일단 그 저희 회사에 갑자기 어뷰징 관련해서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관여하지 않던 게임이었고 그 게임의 원천 로그가 남고 있기는 했는데 중복과 빠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또 압축과 해제가 느린 파일 포맷으로 굉장히 대용량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루 분만 로컬에서 하루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분만 로컬에서 겨우 받아가지고 클렌징하는 코드를 짰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곱하기 이제 하루 분으로 해가지고 전체 한 4개월치였거든요. 그거를 클렌징을 해서 분석을 하려니까 30일이 걸리는 걸로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0대 클러스터를 아마존 EMR을 사용해서 급하게 띄우고 분산 처리를 해서 딱 하루 만에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로컬에서 코드 옵티마이징도 하고 여러 가지 팁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비용을 조금 더 써가지고 해결하는 게 회사로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그 기계학습된 모델로 대량 검출을 하는 건데요. 기계학습 자체를 제대로 시키기도 쉽지는 않으나 이걸 가지고 실제 검출을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유저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십 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팍으로 분산 처리를 하니까 10배 이상 속도 향상을 보았습니다. 분산 검출 예인데요. 위에는 단일 머신에서 검출한 코드고 밑에가 스팍으로 분산 검출한 코드인데요. 위에 게 28분, 밑에 게 2분입니다. 근데 코드의 변화된 양은 상당히 미미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약간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 스케일러블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스팍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그 아마존 같은 온디맨드 스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AWS에서 이제 EMR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또 스케일러블하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세대로 충분하지만 어떨 때는 동시에 30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CSV나 JSON 이런 것들로 압축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스팍에서는 컬럼형 파일 포맷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파케이나 ORC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단지 저장 포맷을 바꾼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어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적용하는 순간 10배의 속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2.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던 텐서플로우 같은 게 있죠. 넓은 레퍼런스와 빠른 속도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이걸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파이토치가 뜨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파이토치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고 디버깅이 용이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값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도 연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딥러닝 전용의 어떤 라이브러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파이토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가서 소개를 보면은 다들 쓰는 게 얘는 범용 컴퓨테이셔널 라이브러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발이나 서비스 하면서 여러 가지 수치 관련 계산을 이런 애들에게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 미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왼쪽과 같은 저런 3차 식이 있는데 3과 1과 마이너스 2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여기 이 그래프처럼 그 함수에서 나오는 값만 가지고 저 값들을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나가서 방정식 풀이, 파라미터 찾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 시스템의 구조인데요. 예, 자체 개발한 로그포더와 이제 플런트를 수식기로 사용해가지고 리얼타임 모니터링은 일래스틱서치, 그리고 장기간 분석은 S3 기반의 EMR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한 모델들 사이클런이나 파이토치를 분산해서 검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기술적인 뎁스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프 연쇄로 랜덤 이름 찾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딥러닝은 아닙니다. 딥러닝은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습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그 사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busing 캐릭터, 게임 하다 보면 Abusing 캐릭터,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오토 캐릭터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걔들은 거의 소모품입니다. 예. 며칠 동안 돌리다가 아이템이나 돈을 뱅커에게 송금하고 밴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소모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정성들여서 짓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름도 굉장히 이상해요. 뭐 XC9 뭐 그런 식으로 마치 암호 같은 이름들을 하는데 이런 랜덤한 이름들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어뷰징 검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소개드린 내용은 그 영어의 경우 이제 자모를 판단해가지고 얘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단어인가를 뭐 if else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좋지 않은 방식이고요. 이런 코드들은 수작업되어 있고 개발자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자꾸 패턴을 추가해서 뭐 if else가 자꾸 늘어나고 게다가 정확도도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게 마르코프 연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일단 마르코프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어떤 상태가 이전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 마르코프 성질을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마르코프 연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날씨의 예인데요. 우리가 날씨가 흐리다가 비가 오고 다시 맑아지는 그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관측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흐리다가 비가 오는 일은 많고 그리고 비가 왔으면은 날씨가 개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갠 날씨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확률은 적다. 이런 것들을 여기 적힌 숫자들처럼 일종의 전이 확률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영어 단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영어 단어의 마르코프 연습입니다. 여기에서 스콜이나 퀵이나 에쿠티 같은 단어를 관측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Q 다음에 어떤 게 많이 온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Q 다음에는 주로 U가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U 다음에는 그러면 뭐 A나 I나 이런 것들이 또 올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률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는 그 큰 코퍼스,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장문의 영어 소설 같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에서 문자를 두 개씩 추출해가지고 앞에 어떤 문자가 나올 때 뒤에는 어떤 문자가 자주 오더라 하는 것을 카운팅한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을 내서 확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그림이 좀 작아서 아마 보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문자 간 전이 확률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Q 다음에는 그의 U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D 다음에는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D 다음에 스페이스가 나온 이유는 뭐 과거형 같은 게 많아서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영어 단어에서 문자들 간 전이 확률을 알게 됐고 이 확률을 이용해서 이름의 랜덤한 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각각의 쌍에 대해서 확률을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랜덤 점수의 예인데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뭐 데몬툰이나 스콜피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단어같이 보이는 애들은 이 랜덤 이름 점수가 0.1, 0.1 이렇게 낮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읽을 수도 없고 뭔가 난수 같은 저런 애들은 랜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기의 특성 중 하나로 하여 어뷰저 검출에 참고를 하였고요. 정확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텍스트 CNN으로 스팸을 검출하는 건데요. 예전에 정규식 방식으로 스팸을 많이 검출했습니다. 근데 정규식 방식으로 패턴을 계속 등록하면 스팸머는 또 다른 패턴으로 또 스팸을 날리고 신규 패턴으로 대응하는 이런 참가 방패의 싸움이 이어지죠. 제가 NDC 2016에서 발표했던 통계적 검출 방식은 채팅 횟수는 많은데 메시지 길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스패머다 하는 이런 공식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얘는 나름 유용하게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검출 임계점을 파악해서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실시간 검출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팸 검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CNN을 발견했는데요. CNN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미지에다가 작은 커널을 대가지고 거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CNN은 원래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해외에서도 그렇고 소리나 텍스트 데이터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팸 메시지 검출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표로 했던 것은 일단 기본 스팸 메시지에서 학습을 하자. 스팸 메시지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빈번한 모델 갱신이 필요 없게 하자. 왜냐하면 모델 갱신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역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하자. 메시지를 전수검사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요. 학습의 과정인데요. 일단 그 눈으로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 힘든 부분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팸 메시지는 빈도는 굉장히 자주 나오지만 패턴이 다양하지 않고 그에 반해서 정상 메시지는 빈도가 높긴 하지만 굉장히 패턴이 다양하죠. 이런 언밸런스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준비는 이제 메시지를 임베딩하는 과정인데요. 뉴럴넷은 기본적으로 숫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적절하게 벡터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임베딩이 이제 오낫 인코딩인데요. 이렇게 롬, 파리스, 이탈리 이런 단어들을 특정 클럼 하나만 1로 해가지고 단어를 구분하는 ID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레벨, 캐릭터 레벨인데요. 앞에서 봤던 것은 롬이나 페리스 같은 그런 하나의 단어를 임베딩을 한 것이고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근데 채팅 같은 경우는 변칙적인 단어도 많고 또 그다지 길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크기의 커널을 이용했는데요.
다양한 크기의 커널은 다양한 범위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보기 위해서 네 가지 크기의 커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컨볼루션 결과를 합친 후에 댄스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역전파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불균형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스팸 메시지는 굉장히 적고 일반 메시지 수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가 시작되면은 스팸머들은 다양하게 변종 스팸을 해가지고 아마 피해가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데이터 증강과 드랍 아웃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데이터 증강은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많이들 쓰시는 테크닉인데 저 같은 경우는 문자 레에 임의로 기호나 공백을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다른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랍 아웃은 학습된 뉴런을 이미 삭제해가지고 오버피팅 되지 않고 좀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두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드랍아웃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습할 때 기본 스팸 메시지를 등록한 것입니다. 최대한 적은 메시지를 등록하려고 했고 영문자 예, 이제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 걸로 하였습니다. 대상 문자 일부 이제 알파벳과 일부 기호들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불용 문자 처리하고 각각을 원앗 인코딩하였습니다. 캐릭터 단위로. 이게 이제 사용한 텍스트 CNN 모듈인데요. 일반적인 CNN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커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 5, 6 네 가지 커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드랍아웃을 좀 강하게 먹여가지고 강건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성 네트워크 레이아웃인데요. 어떤 뭐 셀 젠이라 젠이 이제 저희 게임에서 머니로 사용이 되는데. 저런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인베딩을 해서 컨볼루션에 넣습니다. 컨볼루션은 커널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맥스 풀링과 플래튼 그리고 그 네 가지의 결과물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드랍 아웃을 적용한 후에 소프트 맥스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학습 후 적용 결과인데요. 여기서 초록색 문자로 된 것들이 학습에 들어간 실제 스팸 메시지고요. 빨간색으로 나온 것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호를 끼워 넣는다든지 문장 단어를 끼워 넣어 가지고 마치 다른 메시지처럼 꾸며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색들 물론 이제 스팸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변형을 가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0.96, 0.86 저렇게 얘가 그래도 스팸이라는 걸 여전히 판단해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정상 메시지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은 정상 메시지지만 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일반적인 유저들 간 대화라도 뭐 셀이라든지 머니라든지 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문장의 스팸 점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인계값과 빈도로 스팸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잦은 모델 업데이트 없이 변형 스팸에 대응을 했고요. 1단위가 아닌 메시지당 검출이 가능했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CPU 하나에서 초당 300개의 메시지를 스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변이 CNN으로 오토 검출인데요. 파밍 어뷰저라는 것은 이제 오토 같은 툴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로 게임을 자동으로 플레이하고 거기서 머니나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뱅커 캐릭터에 송금하는 그런
어뷰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뷰징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얘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스크립트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몇 가지 통계적 방법을 조합해 본다든지 변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시각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계치에 민감하고 검출 시간이 길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연구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 김희강 교수님이 자기 유사도를 이용한 탐지라는 논문에서 이런 오토들을 잡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로그의 타입별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동작이 반복되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논문의 내용 중에 이분도 원래 이동 위치를 가지고 하려는 시도를 하셨는데 너무 엄밀한 좌표 값이기 때문에 조금만 베리에이션을 줘도 검출이 우회가 되더라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동 경로가 그렇게 엄밀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동 변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위치와 현재 위치의 차이 값을 가지고 반복성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려본 것이 어뷰저의 변이 그래프입니다. 저희 게임은 이제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거기 이벤트가 일어난 위치를 로그에 남기고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변이를 구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어뷰저의 변이 그래프고 오른쪽이 정상 유저의 변이 그래프입니다. 언뜻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뷰저의 경우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고 일반 유저의 경우는 좀 성기면서 반복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패턴을 볼까요? 재미를 위해서 플레이하는 일반 유저와는 달리 전문 작업작이나 오토 유저는 자기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 시간에 최대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빡빡한 플레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면 알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 역시 CNN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학습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역시 여기서도 이제 수작업으로 눈으로 보면서 150개 정도의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정상 샘플은 이제 임의로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윈도우, 그러니까 1000개 변이 정도를 가지고 했어요. 이게 유저 플레이 패턴에 따라서 다르지만 1시간 정도 플레이 분량입니다. 역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는데 학습 시간 시작 위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클래스 불균형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플레이지만 어떤 위치에서 학습을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스타핑을 이용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했고요. 검출 시에는 윈도우 단위 판정값을 평균 내어 판정했습니다. 이게 시계열 데이터에 가깝다 보니까 이 사람이 4시간 플레이를 했으면 4번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일단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동 변이 값이 너무 크다. 일반적으로 뉴럴넷에 들어가는 입력값들은 숫자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변이 같은 경우는 좌표에 가깝기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까지 값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정규화 적용했고요. 그리고 가끔씩 손실값이 튀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학습이 되다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일종의 그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학습 자체가 불안해져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을 위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셔서 적용 후 완화가 되었습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나오는 그 값들을 좀 정규화해줘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이걸 적용한 후에 개선된 손실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오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탐이 나오는 애들은 다시 학습셋에 넣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또 리얼 데이터에 적용을 하니까 새로운 종류의 오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탐된 그 변이의 예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유저는 중간중간에 플레이를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 모델은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벌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이동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같이 고려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동 변이에 시간 변이를 추가해서 투 채널로 입력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정확도가 올라가고 학습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동 변이만 사용할 때와 두 개를 같이 사용할 때인데요. 파란 선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수렴이 빨리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동 변이의 모델 코드고요. 미니 배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지점에서 학습 시작을 하게 해서 임밸런스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습 코드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셋으로 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정확도가 97% 가까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어뷰저라고 제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특성을 함께 분류기에 넣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검출된 결과고요. 여기 나오는 그 변이 그래프들은 전부 다 어뷰저인 것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상된 점은 수작업 없는 빠른 검출이 가능해졌고 통계적 방식에서 찾지 못하던 반복적 행동을 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실시간 검출도 가능해졌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저희가 실제 서비스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팍을 통해 분산 검출해서 1단위로 자동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게임의 그 자동 제재 이후 지역별 검출 어뷰저 수 추세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지역별로 수백 단위의 어뷰저가 검출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우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제가 실제 수작업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영어 외 언어에 대한 랜덤 이름이나 스팸 검출은 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오토가 또 문제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오토플레이가 많아서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데이터가 항상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전용 툴이나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메카니컬 터크 같은 걸 사용하면 라벨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GAN이나 뭐 Variational Auto Encoder 같은 걸 써서 데이터 증강을 또 한번 해봤으면 하고요. 어뷰징 검출에 대해서 끝으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면은 현장에 가보시면은 진짜 다양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걸 해서 잡으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그 다양한 특성들에 내재된 하나의 핵심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찾으시는 게 반복 작업을 줄이시는 길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2.0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와 다양한 실험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메인 전문가, 특히 이제 GM이 되겠죠. GM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초기부터 너무 많이 힘을 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그걸 사서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데이터 확인하고 코드 리뷰를 먼저 한 다음에 반복 학습을 시키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1.0과 2.0이 상당히 상호 협력을 하면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건 이제 제가 그 369 게임 같은 건데 이 피즈버즈 문제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 하는 3의 배수이면 피즈, 5의 배수이면 버즈를 출력하는 건데 뭐 이거를 왼쪽으로 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1.0 방식은 코드가 정말 몇 줄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를 딥러닝을 써보겠다고 텐서플로우로 짠 코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우스개로 돌았던 게 어떤 면접자가 딥러닝 공부를 너무 하다가 면접관이 피즈버즈를 짜보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열심히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불합격했다. 그런 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2.0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또한 1.0에만 계속 의존해도 곤란하지 않겠나. 소프트웨어 1.0과 2.0을 앙상블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